검찰이 3년 전 무혐의 처분된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스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 문건을 무더기로 확보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른바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하며 시작된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 이후 삼성노조와 민변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고소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당시 검찰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 사실이 아닌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회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월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삼성 사옥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노조 와해 전략 등이 담긴 내부 문건을 무더기로 확보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도중 외장 하드를 들고 달아나려 한 직원 한 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체포했는데 이 외장 하드에 노조 와해 의혹 내용이 담긴 문건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외장 하드에 수천 건의 문건이 담겨 있다며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해당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문건에는 삼성이 불과 1년 전까지도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작업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